만기 도래하는 양대 국적 선사의 회사채를 연장하고 1.2조 원에 이르는 두 기업의 부채를 출자 전환해 줄 것을 해운업계에서 요구했습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 부회장은 29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해운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 천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채를 출자 전환하게 되면 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신용도는 올라가 별도의 추가 자금 없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올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갚아야 할 회사채는 총 6,800억 원 수준입니다. 김 부회장은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해외선사에 지원하는 선박금융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부터 국책은행에서 해외선사에 지원한 선박금융 금액은 국적선사 지원 규모보다 5배나 많은 108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국가대표 해운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